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를 좀 참석을 할까 합니다. 봐줄 게 많아요. 의외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는데, 다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2분 43초. 암기는 별로 할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새로 넣어주는 카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즉, 카드를 더 주면 좋을 시점이긴 해요. 쭉 볼게요. 22분, 이게 22분 걸렸는데, 총 숙제의 시간을 25분을 넘기지 말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하는 게 많아지면은 지쳐요. 지치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억지로 내일 쓸 힘을 끌어다 오늘 쓰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건 원치 않습니다. 19번을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이거 지금 뭐야? 아, 저구나. 알겠습니다. 19번. 옵시디안이네? 오, 옵시디안 사용. 좋습니다. 나중에 쓸만한, 외부 프로그램들, 옵시디안에서 쓸만한 외부 프로그램들도 알려줄게요. 이 부분도 좀 알려줘야겠네요, 나중에. 좋다. 이거 지금 영어 번역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구나. 다음에 그러면 I. 잘 쓰네, 컴퓨터. 잘 배웠어, 잘 쓰네. 다음에 그러면 I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I woke up in the hotel room, 내가 호텔 방에서 타자치는 게 아직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틀려도 돼요. 근데 그거 만약 굳이 한국어 맞춤법까지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만약 하고 싶다면 아마도 그 단어 밑줄 그어진 단어를 우클릭하면 고치는 옵션 뜨긴 할걸요. 제가 지금 윈도우를 뭐 컴퓨터를 안 써서 잘은 모르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봅시다. 일어났을 때 새벽이었다. Midnight이죠. Midnight은 자정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정, 이걸 Midnight을 쳐보자. 자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정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왜냐면 한글 단어도 어휘를 늘려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Midnight을 이게 뭔지는 알아. Midnight이 뭔지는 알아. 대충. 그죠? Midnight. 자정을이라고 하면 자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에 대한 뜻을 줘야 돼. 자정을 한글 뜻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정도 찾아줘야 되는데 밤 12시예요. 이게 자정이야. 그죠? 근데 자정에 두 가지 뜻이 있잖아. 이게 오염된 땅이나 물따위가 물리적 저절로 깨끗해지. 이것도 자정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두 가지 뜻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정작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일단 단어 뜻만 주고 간다. 해줄 것들은 너무 많죠. See my husband nor daughter. nor을 이해를 하는가 또 봐야 되고 그들을 전화해 보았지만이라고 해서 을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약간 틀린 부분 보이는데 괜찮긴 해요. 상관없긴 해.
나는 그들에게 전화했다. 나는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나는 그들을 전화했다. 이거잖아. 이거 한글이라고 할게요. 한글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단면 카드로 만들 건데 나는 그들에게 전화했다. 왜냐면은 설명은 못하겠어. 나도 이걸 왜 그런지. 근데 그들에게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받아쓰기로 써내야 돼. 그렇게 해야 잡혀요. 이런 거 조금씩. 그 다음에 feeling worried. 이 부분 알아? 분사구문? 울리고 있었다. I feeling worried. I went outside walking down the street. Walk down. 걱정하면서 제대로 알고 있네. 분사구문 정확히 알고 있네요. 분사구문 해석 정확히 잘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근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걸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라서 나중에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거 훈련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했잖아. 분사구문. 그러니까 되는 거고. Feeling worried부터 Feeling worried, I went outside and walked down the street, but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난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라고 decided I should ask someone for help. A crowd nearby caught my attention. Nearby. 다가갔어. 분중에 보였다는 아니고 caught my attention이니까 attention 정확히 안 거 맞아? 이거 아니잖아. 해석에서 영어 문장에는 attention이 있는데 한국어로 이를 번역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몰라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데도 넘어간 건지 제가 판단할 방법이 없네요. 이걸 그래서 모른다면 없네요. 모른다면 문제로 만들어 주는 게 맞고 아는 거라면 그냥 저도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고르게 자주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문제로 만들고 있네요. 만들어. 뭘 핑계를 대고 있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 Caught my attention 이란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나의 이목을 끌었다.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잖아요. Catch my attention 이라고 해서 GPT한테 시키겠습니다. Catch my attention 을 이용한 예문들과 이의 한국어 번역을 함께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문장도 좋고 저걸 모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The colorful artwork in the gallery caught my attention immediately. 네,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caught my attention 이런 것들 조금씩 배워야 됩니다. 몰라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짧게 달라고 안 했더니 헤드라인 조금 그렇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다. 먼저 쓸 거는 영어니까 한글 먼저 카피하고 그 다음에 영어.
The aroma of freshly baked bread caught my attention as I walked past the bakery.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갑시다. 가고 그 다음에 nearby approach hoping 뭐뭐 하면서 이것도 분사 구문이잖아. Yeah, mild, feeling calm. 이 부분도 분사구문으로 hoping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남편과 딸을 찾기를 바라며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번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모르겠다고요. 저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버무려서 이제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아이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모른다면은 내가 알려주는 게 맞아요. 지식선에서. 그냥 숙제만 만들어줄 게 아니라 이걸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알아서 저랬다면은 그냥 실수니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옵시디안에도 좀 기록을 해놔야 돼. 이런 건데 요것도 같이 기록하자. 주소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분명 해석 되어야 하는 부분이 해석되지 않고 그냥 딱 글의 분위기만 파악될 정도로만 해석되고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몰라서 해석하지 못한 거라면 이는 분명 이런 부분의 작동원리 못한 거라면 이런 부분의 작동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하고 그냥 실수로 넘어간 거라면 나도 딱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 부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거라 생각돼요. 이게 있어요. 정밀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안 한다인가 못 한다인가 이게 문제라고. 이걸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도와주지.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 또한 넣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